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이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은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우리 삶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동안에 우리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너희는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여기 하나님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로 계속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예, 이 말씀을 중심을 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인데 다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피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길은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순종은 뭔가 하면은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요 내가 문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가 아들이라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의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그건 자기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죠.
내 의가 하나님의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쉼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는 사람은 이 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쉼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뭘 해서 이루겠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것이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다시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패스오버 지나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죄값을 요구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의 아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다시금 이 구원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말씀을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너의 방패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패가 되지. 또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극히 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 관계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에 확실히 서 있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과 염려와 근심이 나는 거죠. 어떤 일에서든지 나는 너의 방패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이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신 만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지 보아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를 우리에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란 말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우리 믿는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악한 것이, 악한 일이 뭐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완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단 말씀입니다. 물론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괴로움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신다는 말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은사로 준다는 말씀은 은혜로 값없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신다는 말씀은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프리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값 없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값 없이 받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도 보면 그가 우리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이 십자가상에서 목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자신을 주신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죠.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여기 모든 불법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잘 만한 모든 것,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그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 이게 친이란 말은 his own, 하나님 자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이죠. 모든 법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찾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전지 다 아신단 말씀이죠. 전능하신 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나를 몰라주신다. 내 형편이 어떤지 모르신다. 그러면은 모르니까 뭘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있어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분명히 아신다 그러죠. 아시는 분,
그런데 물론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아시죠? 예, 여기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필요한 것.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르신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하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 그 말씀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 보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뭐 하시다가 잘 그 해서 못 하시고 뭐 그런 일이 없단 말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사실 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물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구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그 말씀 하시고 있는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우리가 어떻게 뭘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예, 위에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다 그랬었죠. 여기는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분명히 들으신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도 들으시고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얘기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 잘못 구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성령님이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염려할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해 보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 이제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예, 이거마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나눈 거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여기 마지막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래 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지구도 천체로 보면은 우리 하늘의 별과 같이 점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러나 우리
일 개인은 이 지구상에서도 얼마나 미소하고 적은 자입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지라도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엄청난 이 사실을 도저히 잊을 수 없이, 참으로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도 함께 살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시고 놀라우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